다른 영상으로 쇼츠 만드는 세 가지 방법과 취소하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움뜨강입니다. 올드위크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리믹스 기능으로 쇼츠 만들기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유튜브 앱으로 간단한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리믹스 기능으로 내 영상이나 다른 콘텐츠의 오디오,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샘플링 소스로 쓸 수 있는데 만드는 방법과 리믹스 방지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 영상을 쇼츠 동영상으로 수정하는 방법 유튜브 앱 3성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유튜브 앱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자, 영상 검색하는데 내 영상을 검색해야겠죠? 자, 제 영상입니다. 마케팅 길라잡이 영상이고요. 밑에 있는 리믹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밑에 있죠? 자,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쇼츠 동영상으로 수정, 사운드 잘라내기 있는데요. 메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에게만 제공되는 옵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채널에 있는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 나에게만 제공된 옵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상만 이게 표시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걸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이 쇼츠 형태로 나오는데요. 15초로 나와 있는데 눌러보시면 6초로 바뀌죠. 그러니까 6초 이내에 길이라든지 위치를 다 변경이 가능하겠죠. 한 54초 정도로 만들어놓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영상 처리하고요. 자, 다양한 기능, 여기 텍스트 타임라인 필터 있죠. 해보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자, 제목 중요하죠? 자, 샘플이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공개 상태 비공개인데 비공개, 공개, 일부 공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저는 일부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츠 동영상 업로드 하게 되면은 자, 샘플 처리가 돼서 업로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영상을 지금 쇼츠 영상으로 변경해서 올리는 걸 볼 수 있죠. 제 영상의 일부를 처리해서 올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의 사운드만 쇼츠에서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영상을 보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카월드인데 보시면 공유랑 오프라인 저장 사이에 리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다른 영상 보시면은 공유랑 리믹스가 보이죠? 자, 영상 제작자가 샘플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믹스 항목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영상의 리믹스를 누르게 되면 사운드랑 잘라내기만 있을 겁니다. 자, 제 영상은 세 가지가 나왔다는데 똑같이 사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이 동영상이 사운드 사용이라고 나와있죠. 자, 누르게 되면은 사운드만 나옵니다. 화면은 영상, 제가 찍을 영상인데요. 자, 15초 이내에 사운드만 나오는데 꼭 음악뿐만 아니라 음성도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나 이런 것들도 변경 가능하고요. 자, 위에 있는 사운드를 누르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 바뀌는데 15초 이내만 들어가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원래 했던 영상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은 자, 기존 영상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해서 쓸 수 있겠죠. 촬영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화면은 제 키보드 내용인데 그냥 의미 없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샘플로 영상 쭉 찍어서 저장을 끝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다음 누르게 되면은 자, 동일하게 제목 넣고요. 이번엔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개하고서 쇼츠 동영상 업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업로드 됐죠. 자, 이 영상 같은 경우 화면은 제가 찍은 영상이 나오지만 소리는 원본 영상에서 사운드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의 일부분만 쇼츠에서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리믹스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세그먼트 사용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의 일부분만 따오게 되는데요. 지금 최대 길이가 5초로 되어 있습니다. 5초 이내, 짤방 비슷하죠? 5초 이내 영상을 위치나 이런 걸 확인해서 잘라낼 수 있고요. 5초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자, 5초가 되면 이 정도 길이가 나오게 되는데 15초로 하거나 6초로 변경할 수 있죠. 나머지 시간은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 이 5초 이후에 나머지는 촬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끝나게 되면 이 정도 길이, 한 15초가 좀 안 되죠. 이 길이가 전체 영상의 내용이고요. 끝나게 되면 체크를 누르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는 지금 잘라낸 영상 클립, 뒤에는 내가 찍은 영상이 합쳐지게 됩니다. 다음 누르게 되면 똑같이 제목이랑 내용 넣을 수 있고요. 일부 공개한 다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끝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영상 앞부분은 5초 이내로 잘라내고 나머지는 내가 촬영한 영상을 넣어서 쇼츠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리믹스 항목을 없어지게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공유랑 오프라인 사이에 리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원래는 이렇게 리믹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PC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에서 구글 크롬으로 접속을 했고요. 유튜브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 계정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컨텐츠가 있는데요. 누르신 다음에 해당한 영상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클릭하면 되겠죠? 동영상 세부 정보라고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세히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쇼츠 동영상 샘플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다른 사용자가 이 콘텐츠를 샘플링하도록 허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체크가 되는 게 기본인데요. 요거를 자, 해제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샘플링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 리믹스 항목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모든 영상에서 리믹스 삭제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삭제하려니까 너무 번거롭죠. 한꺼번에 전체 영상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콘텐츠 안에 보면 위에 동영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체크박스 있죠? 요걸 체크하게 되면은 자, 전체 영상이 체크가 됩니다. 30개 선택, 50개 선택되면 되는데요. 옆에 있는 전체 선택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모든 동영상 선택됨이라고 나와 있죠? 전체 영상, 내가 업로드한 모든 영상이 선택이 되고요. 옆에 있는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뜨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쇼츠 동영상 샘플링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자, 화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샘플링 허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누르신 다음에 자, 샘플링 허용 안함을 선택하면 되겠죠. 샘플링 허용 안함이라고 된 걸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많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동영상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리믹스 기능으로 쇼츠 만들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믹스로 쇼츠를 만들 경우 출처가 표시되어 원본 확인 및 링크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샘플3라는 건데요. 자, 위에 보면은 지금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컷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거죠. 요걸 누르게 되면 원본 영상이 이동이 되고요. 옆에 있는 사운드를 누르게 돼도 원본 사운드로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내 영상을 널리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영상 샘플링한 콘텐츠가 저작자에 의해서 제한이 되거나 삭제가 되게 되면 리믹스 동영상은 바로 삭제가 됩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삭제가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음소거가 된 다음에 일부 공개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일 뒤에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디오를 변경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삭제가 안 됩니다. 이제 알림이 한 번씩 오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